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연락 주셔가지고 아낌없는 사랑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태아보험 혹은 어린이 보험을 100세 보험 가입하지 마라입니다. 자, 요즘에, 아니, 재작년부터 100세 보험을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보험 때부터 100세 만기로 혹은 퇴원하고 나서 한 살이나 두살때 100세 만기로 해서 보험료를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안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는 설계사분들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그런데 보험 통계치에 의하면은 10년 이상 유지한 사람들이 10% 미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10명 채 유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년까지 과연 납입하시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5명이나 2,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까지 보험을 과연 유지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까지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해서 물론 납입 기간을 길게 해서 보험료를 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10만 원 언저리 아니면 15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정 형편이 좀안 좋아지던가 아니면 힘들 때 보험 먼저 깨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하던가 아니면은 100세 만기를 30세 만기로 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험사에서 실속 있게 가입하기 위해서 100세 만기까지 안 하고요. 20년나 30세 만기 혹은 25년나 30세 만기로 실속 있게 그때그때 그때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30세 만기로 끝나면 그 이후에 재연장할 수 있는 옵션 특약이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요. 30세 만기로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한번 재연장을 하게 되면 그때 시점에서 재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처음에 가입 시점에 그때 특약의 보험료로서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태아 때 혹은 한살때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근데 30세 만기가 끝나는데 그때 재연장을 하게 되면 월납 보험료로 다시 20년납 혹은 30년납 재설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30세 때 그때 시점에 비싼 보험료 특약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19년도 지금 가입했던 그때 보험료로서 그때 산출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100세 만기에서 10만 원, 20만 원 납입하지 마시고요. 6만 원, 5만 원대로 20년나 30세 만기로 짧게 짧게 유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실손보험은 통합보험과 분리돼서 가입이 되기 때문에요. 실손보험은 만 원, 2만 원대로 1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100세까지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태아 혹은 어린이 보험 100세 만기까지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